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오늘 한 시간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네
좀 더 여러분이 두 손을 넓게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에서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나의 예수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영광과 존귀 영광과 천비 영원히 영광과 천비 영원히 영광과 천비 영원히 아멘. 영광과 천비 영원히 영광과 천비 영원히 영광과 천비 영원히 오늘의 말씀입니다. 공동체 성경읽기를 들으며 눈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7장.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히돕의 6대손이요 아마리아의 7대손이요 아사랴의 8대손이요 므라욧의 9대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손이요 우시엘의 11대손이요 북기의 12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여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일곱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쓸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바까지 기름도 100바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러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선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붙잡아야 할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나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있으면 노트에 기록하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다음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성전이 재건되고 약 60여 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라는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셔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켜 행하게 하십니다. 유다가 멸망한 지 약 130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에스라를 준비시키고 계셨음이 이 장면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님, 죄악이 만연한 이 시대를 새롭게 할 주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소서. 각 나라와 족속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전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과 삶이 하나 되는 영적 부흥이 온 열방 가운데 뜨겁게 일어나게 하소서. 1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바사왕 아닥사스다는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려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지는 일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그가 제공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장면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열방의 지도자들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 앞장서 길을 열게 하소서. 자신의 유익과 안위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하여 일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소서. Thank you.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도록 조서를 내린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이었음에도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심으로 인하여 힘을 얻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보이는 것을 넘어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더욱 열어주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완전히 열리게 하소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만 듣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낮이나 밤이나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이제 오늘의 매일 합심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완전히 종식되게 하소서. 인질에서 풀려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평강을 주소서.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수많은 이들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며 죄인인 줄 모르고 전쟁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이 깨닫도록 긍휼히 여기소서. 감사합니다.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복음으로만 가능한 참된 회개와 용서, 화해와 사랑, 그리고 연합이 일어나게 하소서. 남북한 통일 이후의 영적 각성을 위해 남북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로 준비하게 하소서. 더 추운 겨울로 들어가는 이때 생존의 위기에 놓인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게 하소서. 김정욱 목사, 김국기 목사, 최춘길 선교사, 장문석 집사가 속히 석방되게 하소서. 우리나라가 속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각 영역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온 국민이 하나님께서 참 왕이심을 믿고 순종하게 하소서. 교육과정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이념이 담긴 교육이 강요되지 않게 하소서. 온 세대가 마약, 술, 성, 게임 중독 등 각종 중독에서 벗어나 참 만족되시는 주 예수님을 따르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속히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 예수님과 동행하고 닮아가는 한국교회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속히 영적인 각성을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소서. 심령의 부흥을 통해 교회에서나 일상에서나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소서. 미국은 독립 이전부터 기독교 가치를 가진 국가를 세우기 위한 초석들이 놓였는데 그중 하나가 학교로 미국의 초기 학교 교육은 청교도 신앙 계승을 목적으로 세워진 기독교 학교로 시작이 되었고 공립학교에서도 조회 시간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케네디 대통령 시절 1963년 미 연방대법원이 공립학교 조회 시간에 기도하는 것을 위헌으로 판결함으로써 공립학교에서 공식적인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60여 년이 지난 오늘날 미국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어느 시대보다 반기독교적인 환경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학교와 교육계에 무너진 성경적 기준이 바로 세워지게 하소서. 미국에 더 많은 각급 기독교 학교가 세워지게 하소서. 주님, 미국의 Z세대, 홀부모 가정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만나주소서. 죄와 세상이 종된 미국의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고 순결한 세대로 일어나게 하소서. 각급 학교에서 기도 모임과 성경 공부가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대학마다 기도 모임이 불타오르게 하소서. 중국, 홍콩 공무원 대상, 공산당 체제 교육 본격화.
1842년 영국에 양도되었던 홍콩은 1997년 중국에 반환되었습니다. 이때 영국 문화와 민주주의 체제에 익숙한 홍콩 주민들의 혼란을 줄이고자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더라도 중국은 최소 50년간 홍콩에서 영국령 시대의 민주주의의 법과 제도를 유지한다는 일국양제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국양제를 무시하고 홍콩 개입을 본격화하였습니다. 홍콩의 중국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홍콩 공무원과 고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중국 체제에 대한 교육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주님, 민주사회에서 나고 자란 홍콩인들이 뜻없이 공산당에 복종하지 않게 하소서. 중국 시진핑 사상, 공산당 이론 학습에 세뇌되지 않고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위한 정의를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중국 공산당에 다시 반환된 홍콩에서 홍콩의 교회와 성도가 운명에 맡겨 살지 않고 공산당 체제에서 믿음으로 살 길을 준비하게 하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세상의 권력과 힘으로 꺾을 수 없는 자유와 영원을 향한 갈망을 일깨워 주시고 홍콩인들을 만나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교회와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오늘 한 시간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